뭐지? 봐라, 이 불은 들어오거든. 예. 들어오는데 맞지었다 바로 가라가 하면 죽기라는 거. 어디? 결국 시어머니 주방까지 행차하셨네요. 근데 그게 안 되나 그래. 살림을 뒤져서 다른 믹서기까지? 그 불은 들어오는데. 사도인 고장내 난 거 아닙니까? 그러게. 고장 무슨 고장 불 들어온 거 내가 이제 돌리다니. 그 믹서기 잘 되는데 그거 왜 안 되지? 내도 그거 딱 눌리니까 되던데. 대모 이거 한번 사도인 만지고 나서 그것이 잘 안 된다. 대모 이거 한번 사도인 만지고 나서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럼 잘 되거든 저 한번 돌리봤어. 그 할머니가 아직... 이거 고장 냈는 것 같아. 조금 또 신기길 성도 조금 나고 무슨 뭐 자기 말 줄 아나 싶은 생각도 있고. 아 답답했죠. 나는 내 성격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저거 먹어도 물어봐요. 몇 번 얘기를 했죠. 근데도 우리 사도는 막 촥촥촥 다 하시더라고요. 이건 내 아가도 죽을 한번 끼리 봤는데. 이도 안. 아이고. 아 그 안 끼 때. 이도 안 끼우고 내가 못 산다. 아. 아이고 저런 내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돌리고 있어. 잘한다. 어머 어머.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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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어 장금이 솜씨를 한번 뿌린다. 아이고, 깜짝 놀랐나 바로 하나 이기는 좀 먹어봐라. 남아있어서 몇 번만 기다려보고 있어. 내 장금이 솜씨 나온다. 더 바로... 신경이 씌인다 내가 받으니까. 우리 바로 살이 뽀독뽀독 찔기다. 산 넘어 산이었지만 외할머니 정성만큼은 최고입니다. 박장금이 한번 해보소. 아이고, 이 박장금이 저거 한번 검사를 한번 맡아봐봐. 아이고 엄마야, 아이고 엄마야. 왜 저시 물이 조금 내가 많지 싶어다. 맞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도 되겠다. 어머머머 안 싸던 평가가 별로네. 아유 이걸 어떻게 해? 아유 이걸 애기한테 먹일 수 있나? 물은 데다가 안에 또 앙금이 또 안에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차라리 했으면은 저 정도보다는 좀 잘했을 텐데.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보기도 조금 물을 많이 먹은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아까워서 그걸 못 뿌리겠더라고. 끓이가 먹이라고. 나는 나중에 선생님이 오면 물어보고. 예. 내 학교 사돈 가만히 있어서 또 식 있다고 또 저거 시엄마 식 있다고 또 내보고 또 한 소리 한다. 일로 있어. 팩이 나왔어. 아이고 그럼 내가 좀 누워 있을게. 예, 좀 누워 있어. 우리 바로하고 오늘 사진을 한번 안 찍었다. 그죠? 죽하고 찍을걸. 바로 열차 차려봐야지. 아이고 사돈이 딱 싫어하는 걸 하시네. 아이고 아 내고 자꾸 사진을 그리 찍어서 아가 멀쩡했다. 화장실 가서 막 안아 좀 벗어 막. 자, 자 이런다니까. 아이고 우리 내가 내 화장실 갔다 버뜩 갔다 올게. 아이고 할머니 좀 누워 있으라 하더만은 뭐 이거 봐라 저거 봐라 니 자꾸 어? 사진 찍고 니. 다녀왔습니다. 바로 바로 할머니 엄마 왔나? 할머니 아이고 엄마 왔네 엄마 엄마 왔다 바로 엄마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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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왜 하필 선영 씨 친정 엄마가 화장실 간 사이에 들어온 걸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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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일로 얼마인지 모른다 다 한번 봐봐라 죽도끼리 났지 할머니는 꼼짝도 못 하고 내가 누가 있어라 했다 뭐 바로 어머니가 안고 아 내 화장실 간다고 아픈 시어머니가 손자를 안고 있었으니. 선영 씨는 친정 엄마가 야속할 수밖에요. 마시기 끓여놨다. 이제 그래가 해놨다. 한번 봐봐라. 마시나 한번 봐라. 마. 니하고 끼는 거하고 똑같다. 아니 이거는 죽을 맛으로 끓이는 게 아니라 미음이잖아. 애 이유식이잖아.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모르면 그냥 뭘 꺼내서 갈았는데 그러면. 뭐 믹서를 갈았지. 무슨 믹서? 이 믹서가 안 돼. 이게 이거. 그걸로 갈았다고? 아, 이거가 갈았다. 마음대로 하세요.
보니까 큰 믹서가 막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저희 신랑 칵테일 만들 때 술 넣고 막 돌리는 그런 건데 그걸 막 꺼내시고 막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보자마자 아, 확 났어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거기요 가라고 마시기 끝났다. 아니 맛이 아니라니까. 애기 미음이라니까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해. 엄마는 옛날부터 꼭 자기 마음대로 대충해도 꼭 웃기더라. 대충이 아니다. 얼마나 신경을 쓴지 모른다. 해봐라. 하지 마. 우리 집은 뭐 하지 마. 하지. 시키지 마라. 시키지 마라. 내가 언제 시켜서 하지 말라 그랬지 그냥. 니보다 그냥 맛있다 먹어봐라. 아이고 불편하시겠다. 나 이제 갈란다. 너무 늦었다. 그걸 엄마를 늙은 엄마가 그것도 손재 먹이겠다고 그래 했는데 그걸 못했다고 또 성질로 내고 이래서 막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아, 난 엄마 이게 싫더라. 뭘 잘못했으면 아 그래 몰라서 그냥 그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꼭 더 화내고 소리 지르고. 우리 강아지 나나 기다려 눈이 빠진다 지금. 그죠? 아로야? 아 가 갈 거면 빨리. 이제 갈란다 나나. 사돈, 엄마 오늘 저녁 잡수고 가있어. 이 안 올려 계시는 거. 아이고 오늘 일로 너무 많이 해가 막 돼서 집에 가 실라요. 저녁 잡수고 요서 엄마. 천천히 가시게. 막 이왕 늦었는데 뭐. 제가 이제 갈 때 시간이 됐는데. 뭐. 아니, 저 사도 속은 안 그랬습니다. 막. 사돈 마음 알고 달래주는 건 사돈밖에 없네요. 엄마가 말만 글쎄지. 아무 대라. 오늘 나도 대다. 오늘 죽거린다고 그래도 욕 봤습니다. 첫째는 내 때문에 일어났는 거잖아요. 아 본다고 내로 쉬어라고 해갖고 이제 그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저거는 뭐 지 성질이 지려가지고 엄마가 해주는 거는 뭐 뭐 끝이도 보고 이래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해줄 재미가 없는 거라 저래 해줘도 안 그랬어? 네, 속은 아니, 끝을만 저래 샀지 속은 그건 내가 알지. 지하고 내하고 40년을 같이 누가 그거 없이 살았는데 내가 지 마음을 알지만 저기 하는 저기 하고 나면은 팩하는 저기에 만정이 다 떨어진다니까. 오늘 사실은 나도 오늘 몸이 자고 나기 요새 안 좋아가지고 내가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 갔다 와가지고 그래 내 약도 오늘 약을 물었고 이래 내가 약을 지어 이래 오가지고 먹고 내가 작년에 또 좀 수술을 해가지고 예 어머님 유방암 수술 받으셨더라고 예, 예. 유방암 수술 받으셨더라고 예. 한의원도 다녀오시고. 종일 시어머니만 챙기는 딸에게 서운하셨겠네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제 머리가 좀 복잡했죠. 혹시 내가 사돈이 받을 걸로 내가 받고 혹시 사돈이 소외감을 느끼고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막 내가 그거 안 볼라고 내가 지금 갈락하는 게라 스트레스 안 제일 스트레스 마스라도, 안 받아야 되네. 내로 마스라도요 계시다가 막 천천히 밥 잡수고 가십시다. 아, 사돈도 어쨌든 조금 병원 갔다 왔으니 몸이나 그거 하이서 그거 하고 사돈이 가시고 나면 자한들 뭐 속이 좋겠습니까? 원래 죽, 다 하는 사람들은 그 내일 요리 좀 하면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괜히 그 버리지 마이소. 꽉. 바로 이제 배고픈데 큰일 났네. 이런 세상에 언제 핏물 빼고 다시 끓이나. 선영 씨 겉으로 화는 냈지만 나이든 친정엄마 시어머니한테 아들을 맡긴 마음은 어디 편하겠어요. 엄마 앞에서 우리 엄마 아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약하게 굴면 또 이제 무너지니까. 저희 집안에는 원래 집안 가족력에 암이 없었거든요. 하늘이 되게 원망스러워서 왜 형제 중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우리 엄마가 첫 번째 암 환자일까. 아노 사돈 위로도 하시고 시어머니 야. 참 멋지시다. 아노 그래도 늦었어 가야 되겠는데 따뜻한 차 한잔 하시고 그래. 아니 어머니 나 이거 사왔는데 뭐지? 지금 뭐 사온 게 있는가 보다. 그럼 저거나 자시고. 밤에 이제 아까 뭐 이제 그 밥 아까 늦게 김밥 문화에 밥 생각했어. 바로 이게 아이고 보자. 아니 이거 사골국인데. 어 사골국. 네 연골에 좋다 그래가지고 어. 이거 아이고. 어머니 몇 끼 드시고. 어. 이거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바로 있어 할머니는 갈란다. 자
이거는 이름 뭐고? 날라리 할매 거. 날라리 할매는 안 묻어도 되는데. 날라리 할매는 안 묻어도 되는데. 내일 아침 물아 또 삐끼 가지고 또. 그래도 딸이 최고다. 눈 안 주고 사도. 눈 안 주고 하지 말고. 사도. 우리 딸이 최고다. 우리 딸이 최고다. 사랑해. 사랑해. 우리 날라리 할머니 어쩌겠노. 할머니 안녕해. 어딘가 모르니 니도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이 쨍하더라고요. 이렇게 웃고 가시니 보긴 좋네요.